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덕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연합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손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르신들 건강하셨습니까? 아, 제가 지난번에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 온 지가 한 달이 됐어요. 그런데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한 보니까 제가 운동할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올 와서 처음 운동했어요. 한 달 만에 국민체조 하면서 보니까 뻑뻑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운동했어요. 야, 행복대학교 오니까 좋은 일이 많구나. 또 보니까 성경 공동하는데 글자가 큼지막한 거예요. 엄청 큼지막하게. 눈도 시원하고 그래 찬양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분들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하고 또 앞에서도 반주도 하시는데 거의 청년 예배 같이 이렇게 신나게 힘있게 찬양하시는 거고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마지막 마치는 종강 예배 때 준비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장수의 분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용장, 맹장, 아주 용기가 있는 용맹스러운 장수가 하나가 있어요. 장비나 관우나 이런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장수로 분류가 되죠. 또 지장이 있어요. 지장. 사람들은 아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조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지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용장과 지장은 다 각각의 재능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덕장. 덕이 있는 장수는 용맹이 없고 좀 지략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덕이 있으면 그 밑에 용장과 지장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덕장으로서 유비를 뽑는데요. 유비가 한때 자기의 적들에 의해서 다 코너에 몰리게 되어서 자기의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던 장수들이 유비에게 왕이시여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백성들은 알아서 좀 따라오게 하고 우리 먼저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비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버리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느냐. 이들과 나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들이 같이 모시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도 사력을 다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어르신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새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러니까 돼지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꿀꿀꿀꿀꿀 따라오니까 행렬이 얼마나 길고 느려요. 그런데도 유비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가니까 할 수 없이 장수들이 다 도와줘서 마지막을 지키면서
그 10만 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보호하고 갔던 것이고, 그 일을 끝나고 이제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됐을 때 이 10만 명들 사이에서 유비에 대한 그런 신뢰와 정말 우리의 왕이다, 어버이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따르는 마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유비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때 그게 굉장히 큰 힘을 이제 주게 되었던 거죠. 뭐 옛날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런 한 가지 더 어렸을 때 계신데 제가 풍자를 좀 쓰다 보면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덕승제 위지 군자요, 재승덕 위지 소이야. 덕승제 한번 띄워주시면, 덕승제 위지 군자요, 재승덕 위지 소이야. 덕이 재주보다 앞서면 그 사람은 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주가 덕보다 앞서면 그 사람은 소인이라. 우리 주변에도 재주가 많은 분들 참 많죠. 재주가 많아. 그런데 덕이 그 재주보다 못 따라가. 재주만 많은 거죠. 그럼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치고 자기만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재주가 부족하더라도 참 덕스러운 분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결코 재승덕하지 말라. 재주가 덕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은 약간 좀 후덕한 사람, 이렇게 좀 넉넉한 사람 생각하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좀 덕스럽다고 이제 부잣집 맏며느리다. 본인들은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칭찬이에요.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 저분한테 가면 뭐든지 나눠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반대의 사람은 막싹 바르고 싸우기 좋아하고 자기 입만 챙기는 사람은 부덕한 사람이에요. 덕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다운 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나온 이야기는 고린도 사회에서 그리스 문화가 영향권 아래 있던 고린도 사회에서 일어나던 어떤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앞에 그 사람에게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이제 가면은 고기 같은 걸 대접한단 말이에요. 고기를 줘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리스 세계에서 누가 고기를 준다라고 하면 그 고기는 두 군데 나오는 출처가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막 이렇게 푸주간에서 고기를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루트는 신전에 고기를 갖다 바치고 뭐 거기 있는 신들이 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고기가 그대로 남아요. 그럼 고기를 시장에다 내놔서 싸게 파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딱 나왔을 때는 이게 막 푸주간에서 온 걸 수도 있지만 신전에 들렀다가 온 걸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신전에다가 우상에게다 바친 걸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고기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원래는 자기들이 단골집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는데 남의 집에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집에 갔다가 오게 되면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기 어디서 왔어? 라고 말했는데 이거 신전에서 나온 건데 나 안 먹소. 그러면 그거 대접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지겠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신도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갔다 오건 누구한테 줬다가 뺏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옆에 있는 또 다른 초신자가 와가지고 이거 신전에서 바쳤다가 나온 건데 이거 먹어도 되겠소? 하고 누가 항의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옆에 있는 초신자가 막 이제 이렇게 나오신 분이 이거 먹으면 신전에 들어갔다 온 건데 이거 나 먹으면 너무 자기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알고도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이 신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죠. 고기는 같은 고기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먹으시오, 어떨 때는 먹지 마시오, 왜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덕 있는 사람은 법을 넘어선 사람이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법이요. 아, 먹으면 안 돼요. 그거 할 때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 사랑의 법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데도 사람의 마음을 확 후벼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법이요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요. 그런데 법을 딱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보면 I have right to do everything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이거 내 권리다. 나는 누구로서의 이건 마땅한 권리다. 나는 이 집의 가장으로서 이건 마땅히 밥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일했으니 이제 밥 받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간이 크신 분은 아직 없으시겠죠? 요즘 세상에. 나는 뭐 자식들을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평생 너를 키웠으니까 이제 너네 내가 마땅히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구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죠. 모든 게 가능해요. 내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권리를 주장하는 게 결코 모두에게 유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게 덕을 세우는 일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뉴욕 시장을 세 차례나 역임했던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얼 라구아디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많이 유명했는지, 뉴욕에 가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어요.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죠. 케네디 존 F. 케네디 공항 있고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라구아디아가 원래는 판사 출신이었답니다. 판사였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계형 범죄자들이 많이 잡혀왔어요. 많이 어려울 때였나봐요. 그래서 누가 한 노인이 이제 잡혀왔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빵을 훔쳤어요. 진짜 장발차 같이 뭘 이렇게 먹을 걸 훔친 거예요. 그러다가 혈액공으로 잡혀왔어요. 잡혀왔을 때 이제 라구아디아 시장이 판사이기 때문에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꽝꽝꽝 해서 당신에게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훔쳤기 때문에 당신의 벌금을 10달러를 부과합니다. 땅땅땅 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 10불이 컸던 큰 돈이었나 봐요. 그 어르신이 아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는데 그 돈을 낼 돈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법은 법이요. 그래서 판결을 딱딱딱 내렸어요. 그러나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10불을 딱 꺼내가지고 그 어르신을 드린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어. 법은 법이고 내가 사랑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10불을 딱 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인이 이 엉덩설안에 먹을 게 없어서 물건을 빵을 훔쳐야 될 만큼 이 세상이 이렇게 팍팍해지고 악해진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에요. 방청객들을 다 50센트씩 벌금 내시오. 그치고 벌금을 다 받았어요. 혼자 설레가지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의수 우리가 도와야 해.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지금 받은 벌금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그 일에 동참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현행법, 세상의 법보다 사랑의 법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법대로 처벌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법대로 할 줄 알아. 그랬으면 제자들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반석이었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법대로 하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가라. 성령을 속이고 밭을 판 돈의 일부를 딱 숨기고서 교회 리더들 앞에 이게 밭을 판 돈의 전부다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하고 말했는데 정말 다냐? 가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어디 감히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냐.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죽고 시절에 갔는데 아내가 또 들어왔어요. 삽비라가. 삽비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밭을 판 돈의 전부 다냐? 전부 다요.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no mercy. 초대교회 교회가 막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가 첫 단추를 끼우는데 거짓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정직하고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용서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no mercy. 그 두 사람이 죽어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은혜와 자비 없이 다 심판하신다면 오늘 행복장 맞추고 여기서 다 쓰러져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오늘 다 성장 치료 갈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대로 심판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죠. 나는 많이 내겸되는 받아놓고 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제가 홍콩에서 한 3년 목회를 했는데 홍콩에 가면 IFC1, IFC2라는 빌딩이 있어요. 높은 빌딩인데 그 꼭대기가 발톱 모양으로 있습니다. 왜 저렇게 흉하게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야 되더니 중국인들의 세계관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 중에 뭐냐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복은 꽉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만 위로 지나가는 재운이 있는데 그 재운을 꽉 붙잡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는 걸 많이 하는데 풀어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움켜쥐는 것만 하고 은혜는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 부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덕 있는 사람은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덕 있는 사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beneficia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남을 남에게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남을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동할 때 이게 다른 사람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정마다 다 소득이 다 달라요.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자랑만 한다면, 예를 들면 어르신들끼리도 같이 모이시거나 이렇게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불행하게도 이제 막 남편을 사별하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데 같이 모였는데 우리 남편 이거 사줬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이번에 크루즈 갔다 왔어 우리 남편이랑 막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면 그 막 사별하신 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그 또 어떤 분은 막 자녀가 그런 분들 이제 자녀가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자녀가 대학 떨어지거나 손주들도 뭐 떨어지거나 막 재수 삼수하는데 아 우리 아이 이번에 뭐 와이비리가 어디 다 붙어가지고 우리 손주도 어디 가고 막 뭐 변호사도 다 삼겨가고 아 날 분달만다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분은 얼마나 마음이 이게 힘드시겠냐는 거죠. 덕 있는 사람은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근데 저도 그걸 잘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로 오면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모이는 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를 환송을 해준 거예요. 아, 잘 됐다고 좋은 교회로 가게 돼서 이들을 가서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별로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 큰 교회 있고 뭐 작은 교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가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또 이렇게 작은 교회는 한 150명, 20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어떡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 구석에 앉았던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동훈아 150명 작은 교회 아니다. 그 친구는 30명 40명 뭐 이렇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보듬으면서 열심히 정말 성령 따라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은 교회다 얘기하니까 작은 교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나도 이렇게 생각이 부족했구나. 항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했는데 남들은 배려하지 못하는 거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 그냥 부덕한 사람인 거죠. 사람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최초의 탈북자들을 위한 기독학교인 여명학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사로 제가 이사로 같이 등재가 되었고 여러 대형 교회에서 나오셔서 다 이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 학교를 여명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얼만큼의 재정을 투입할 건지 이걸 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대형 교회다 보니까 뭐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컴퓨터 시설은 싹 다 우리가 최신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 30대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 딴 데는 주방에 모든 거는 최신 냉장고 모든 시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저도 뭐 질세라, 아, 우리도 뭐 책상을, 빔 프로젝트 우리가 다 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최고, 뭐 제일 비싼 거, 이걸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면, 그 앞에 제가 이사장으로
초대해 드렸던 홍정길 목사님이 다 듣고 계시더니 너무 귀하게 헌신해 주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탈북자들이 지금 3만 명인데 4만 명, 5만 명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전국에 이런 탈북자들 학교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1호 학교인데 1호 학교라고 딱 세워진 게 완전 무슨 사립학교 빵치듯이 그냥 모든 시설을 완비해가지고 막 최고 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누가 탈북자 학교를 만들 때 이걸 이 돈을 들여서 만들 엄두가 나겠느냐. 흥분하게 시작하자. 누구나 할 수 있게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게 누구나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게 작게 겸손하게 시작하자. 그래야 다른 많은 독지가들이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탈북자 학교를 또 만들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입술 쏙 들어갔어요. 그 생각에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아, 나만 생각하지 말자. 아무리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나만 생각하지 말자. 항상 옆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건강이 약한 분들 또 나보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 또 많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 항상 남들을 생각해서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로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번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민주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고 우리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 자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가진 무엇과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문회 동창회 갈 때, 여고 동창회 갈 때 막 액세서리 막 달고 주렁주렁 막 귀가 빠지게 막 달고 다니시고 목이 무르지게 사슬을 달고 다니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목피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가시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잘 사는 분도 있지만 그걸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늘 배려하면서 남을 생각하고 나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막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가 이런 용어가 잘 적응이 안 돼요. 영접한다, 뭐 무슨 뭐 헌금의 11조 뭐 주일 성수 뭐 이런 단어들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럼 옆에서 막 구사리 주지 말라. 에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에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초신자 되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자리를 보면서 바닷가가 잘 보이는 자리를 보면서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명당 자리예요. 명당 자리. 교회에서는 명당 자리란 말을 안 쓰는데 여기가 명당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걸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 안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그것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잘 이렇게 적응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팔자가 다 나와서 아, 말끝마다 예, 이 세상에 가졌던 그 세계관이 그대로 들어있더라. 그래서 꾸사리 주지 말고 아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지 말고 같이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면 다 같이 예, 배려해줌으로 덕을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 있는 사람은 남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edifying, building up, constructive 남을 세워주고 남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을 때 나중에는 Petras, 그게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Petras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입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피차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보면 피차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덕 있는 말을 하는 어르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후루룩해지는 분들이세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막 또 잔소리, 잔소리를 하지만 귀뚜그런 들어요. 아, 어르신들이 저렇게 그 자기 삶에 위기가 처하게 되면 옛날에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않는 것 같지만 위기 상황에 들어오면 닥치면 어머님, 할머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늘 하셨던 말씀 그 말씀들이요 이렇게 내 주변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복대학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또 배려함을 받아서 그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헬레나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아들들이 하더라고요. 추도식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한 동네에서 와서 밥을 먹을 저희 처지가 못됐대요. 점심때 되면 항상 굶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다음날 아침 딱 일어나니까 도시락이 두 개가 쌓여졌대요. 하나는 그 친구 주라고. 그거를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매일 했대요.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훌륭한 어르신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자식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내 가정만, 내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셨잖아요. 왜냐하면 한 분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옆집 사람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럼 나도 네 아버지인데 너네 아버지야? 그럼 우리 사이는 뭐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우리 집안, 너네 교회, 남의 거, 남의 학교, 너네 나라, 나의 나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맞아요. 남도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배려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처럼 순종하여 사시는 덕 있는 어르신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